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아침 10시입니다. 자, 어저께 이제 법원직 시험이 이제 치러졌는데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법원직 시험은 뭐 해설 강의도 뭐 잘 안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이 법원직 시험이 이제 워낙 지금까지 이제 뭐 또 소수증열이고 그 다음에 또 워낙 또 정직하게 나오는 시험이라 뭐 나중에 이제 뭐 해설지로 이제 문서로 대체하거나 뭐 그랬던 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제가 그 22년 말부터 그 메가공에서 제가 법원직 담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법원직 수업 한 8개월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또 나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는 일찍 사무실에, 연구실에 나와서 문제가 이제 오픈되기를 기다렸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 기다렸는데, 문제 뚜껑, 뭐, 여론을 보니까 이제 뭐 한국사가 8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우, 두근두근. 그래서 이제 문제를 6시 정각인가 이제 문제가 딱 열리는데,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왔던 법원직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툭 까놓고 말해서 지난 5년 동안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내리 5년 동안 국가직, 지방직 하고 비교해도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법원직은 또 욕을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방금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그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야구로 말하면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스트라이크 존인데 이번 법원직이 이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꽉 찬 몸쪽 직구입니다. 타자들이 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에서 충실히 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뭐 놀랍고 신비한 출제 말하기 어려워요. 100%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냈습니다. 지금까지 내던 건 늘 냈습니다. 그런데 풀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체감적으로 엄청 빡셌습니다. 꽉 찬 몸쪽 직구죠. 그렇다면 올해 국가직 지방직은 어땠냐? 뭐 이쯤 되는 거예요. 타자들이 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정직한 볼이잖아요. 그냥 갖다만 대도 최소 2루타 나오는 그런 문제지였습니다. 솔직히 올해 국가직 지방직에 80점 안 나왔다? 제가 봤을 때는 거란족, 여진족 외국입니다. 근데 이번 법원직은 그렇지 않아요. 욕도 못해요. 아, 문제 지저분하긴 했네? 아니, 깔끔하긴 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출제했네? 아닙니다. 아, 충실히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에서 냈어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느낌을 표현한다면 꽉 찬 몸쪽 짓고 타자들이 이거 스트라이크인데 이거 쳐야 되는데 하면서도 치기 어려운 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소통을 좀 했죠. 간밤에. 그랬더니 뭐 84점, 88점, 92점 뭐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시험지는요. 88점이면 아주 잘한 겁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자기가 뭐 프린트해서 풀어보니까 뭐 별거 없던데 아우 그거는 차분하게 한 과목 프린트해서 풀어보면 풀만하죠. 풀만하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 8과목 같이 풀어보세요. 물론 이제 법원직은 4과목 이제 나눠서 이제 100분 풉니다. 시험장에서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지금까지 내리 9년, 10년 동안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직 한국사 아주 깔끔하고 평이하고 쉽게 나오다가 작년 22년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23년은 아주 묵직하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 아마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88점 정도면 깡패 점수다. 그 다음에 다른 법과목이 좀 받쳐준다면 84점 정도도 문제없지 않냐.
그래서 100번 양보해도 80점까지는 그래도 합격하는데 한국사가 뭐 손해보진 않아요. 그런데 76점, 72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은 일본이나 중국의 대법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로 꼽은 것은 네 문제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 수령칠사 문제입니다. 근데 이 수령칠사는 다행히 우리 공시기출에 두 번 있어요. 우리 1200제, 800제 다 실려 있습니다. 심지어 400제도 실려 있습니다. 언제 나왔냐? 18년 지방직 7급하고 그 다음에 21년 소방직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에 실려있기 때문에 의외로 나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봤는데 의외로 이건 또 맞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근현대사 비중은 9문제, 3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 기출 단어가 있죠. 이사청. 요 문제가 이제 그 을사조약 문제 있죠? 19번 문제. 자, 요게 이제 하필이면 정답이 되는 단어가 이사청인데, 이사청이라는 단어를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하실 분들이니까, 우리 지금은 이런 용어를 잘 안 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위공무원단이라 고공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1급을 관리관이라고 했죠. 2급을 이제 이사관이라고 하고, 3급 공무원을 부이사관, 4급 공무원을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고, 5급 공무원을 이제 사무관이라고 하죠. 이제 법원직 9급, 제가 수업할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절친 한 명, 그 다음에 우리 고향 절친의 남편. 그래서 두 명이 지금 이제 법원직 공무원으로 하급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둘 다 지금 5급이에요. 한 명은 지금 강릉에 있고, 한 명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원직 공무원들도 이제 9급에서 시작하면 보통 이제 5급까지는 가죠. 5급이 이제 사무관인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2급 공무원을 이제 그 국장이죠. 중앙부처 국장. 되게 높은 벼슬 아칩니다. 근데 그 2급 공무원을 이사관이라고 해요. 그 이사관이란 말의 유래가 이겁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통감부가 설치되잖아요. 통감부가. 그렇죠? 근데 이 통감부에 지방청들이 있어요. 지방청들. 그 통감부에 그 지방마다, 지방, 요즘 말하면 지방 그 중견 대도시들마다 설치되는 이사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사청. 이게 이제 통감부의 하부 조직입니다. 여기 책임자를 뭐라고 했냐면 이사관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로 여러분들 사전 찾아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관이란 말의 어원이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 책임자를 이제 이사관, 쉽게 말하면 이제 일제 잔재죠. 공직사회에도 여전히 뭡니까? 명칭이나 계급이나 이런 게 다 일제시대, 일제가 쓰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 단어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모든 직렬을 통틀어가지고 이번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하필이면 또 이게 정답 지문인데 또 요 단어 몰라도 문제 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있죠. 요거 이제 그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2000년부터 시행이 됐죠. 우리 공시에 이게 처음 나왔는데 다행인 건 한능검에 지금까지 3번, 4번, 5번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그 한능검, 제가 한능검 강의 계속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모의고사 이걸 내긴 냈어요. 제가 법원직 모의고사는 안 낸 것 같은데 국가직 지방직 모의고사는 이걸 몇 번 냈었던 것 같아요. 자, 요 단어가 이제 이번에 법원직 시험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몰라도 정답 찾는 데는 김영삼 정부 찾는 데는 OECD 가입을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했으니까 그건 뭐 쉽게 답 고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 이게 1971년 지금 성남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능검에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한 1년에 한두 번 꼭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근데 요게 이제 우리 법원직 시험에 나왔어요.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이제 법원직 문제를 왜 교육청 문제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고3 애들이 치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하고 이 법원직 모의고사 문제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 옛날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똑같은 사람이 된다. 실제로 물어봐도 이제 그 사람한테 위탁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법원직 문제를 이렇게 보면 한능검 문제를 같은 사람이 낸다는 뜻이 아니라 한능검 문제를 많이 참고하는 거 아닌가 뭐 싶은 그런 게 좀 있어. 이번에도 이제 요 두 단어가 나왔다는 건 사실 우리 공시에는 안 내던 단어거든요. 한능검에 내던 단어거든요. 한능검에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능검을 좀 참고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간에 자, 이제는 이제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법원직 문제를 졸로 보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존하는 공시 한국사 중에서 법원직이 이지망이다. 법원직이 제일 수준 있다. 자, 그렇습니다. 22년, 23년, 22년도 그랬어요. 22년도 국가직 지방직 엄청 쉬웠잖아요. 근데 법원직은 꽤 수준 있게 나왔거든. 근데 23년도 똑같아요. 국가직 지방직은 솔직히 변별력을 상실한 문제잖아요. 근데 법원직은 좀 문제 수준 있게 나왔잖아요. 자,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자, 꽉 찬 몸쪽 직구. 아, 이거 알면서도 치기 어렵다. 알겠죠? 자, 근데 국가직 지방직은 현재 지금 나오는 수준을 보면, 최근 3년 나오는 수준을 보면, 누구나 갖다 대기만 하면, 빠따를 갖다 대기만 하면 최소 2루타 나오는 그런 문제를 내고 있다. 자, 아무튼 그렇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죠? 총평은 여기까지구요. 아, 또 소소한 공포 마케팅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법원직 준비생들은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한국사가 당락 결정합니다. 제가 이제 법원직 그전에는 전화 상담만 하다가 법원직 수업을 제가 8개월 정도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놀란 게, 야, 이렇게 우수한 자원들인데, 법원직 준비하는 애들이 괜히 우수한 자원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사가 거의 매국노급이야. 이유가 있죠. 법과목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사가 다 후순위로 밀리는 거야.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더라.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 정도 문제나 이거보다 조금 쉽게 나온다고 해도, 22년 수준으로만 나온다고 해도 한국사 96점하고 92점하고 88점 이게 거의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국사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800점 풀어라 그러거든요. 법원직 고득점 하실 분들은요 1200점 푸세요. 이 정도 난이도면 1200점 풀어야 됩니다. 소소한 공포 마케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뭐 해설 지저분하게 길게 안 한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대단 1. 자, 고조선과 초기 국가에서는 그 몇 번 문제가 있냐면은 15번 문제입니다. 고조선 문제인데요. 쉽죠?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거저 주는 문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요 고대사 문제에서는 의상 빼고는 다 정치 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직 지방직하고 우리 법원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정치 쪽이 절반, 사회경제 문화 쪽이 절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야. 정치 쪽이 일단 60%. 사회, 경제, 문화를 다 합쳐도 40%야. 그만큼 정치사 위주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사회, 경제사 많이 안 내요. 지금 이거 봐봐요. 사회, 경제사 낸 게 지금 여기 딱 한 문제 있어요. 딱 한 문제. 딱 한 문제 있어요. 문화는 봐봐요.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그래도 문화는 세 문제를 냈지. 사회, 경제 쪽은 한 문제 냈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치사 위주로 문제를 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문제 있죠. 고구려 발전. 그 문제가 이제 무슨 문제냐면은, 고구려 발전. 자, 봐봐. 그냥 1번부터 설명할게. 1번부터 설명할게. 귀찮다. 이게 막, 자, 봐봐요. 고대사 내 문제. 그 다음 이제 고려 네 문제. 그 다음 이제 조선 합쳐갖고 이제 여섯 문제.
조선전기 세 문제, 조선국기 세 문제.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두 문제는 어렵다. 조금 어렵다. 이 두 문제도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냈어요. 근데 어렵습니다. 그 공법 문제가 몇 번 문제냐면은 19번 문제야, 19번 문제. 이거 틀렸다는 사람들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 이거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형적인 한능검 스타일입니다. 내가 경시선은 뭐라 그랬죠? 고려조선 있는 기구라 그랬지. 그렇지? 시전의 상행인을 감독하는 관청이 경시서야. 근데 경시서가 세조 때 이름이 뭐로 바뀌어? 평시서로 바뀌지. 조선국에는 경시서란 단어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그거 진짜 졸라게 강조 많이 했지. 그거 함정 파놓은 거야. 낚인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현대 쪽 봐봐. 개화기 세 문제, 일제강점기 세 문제, 현대사 세 문제야. 자, 근데 요 개화기 중에서 위정척사운동 독립협회 뭐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요 을사늑약 문제 있죠. 요 문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요 이사청이라고 하는 요 단어 때문에. 자, 또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뭐 토지조사업.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있잖아. 조선학회 내가 밀었지. 적중 인정해줘야 된다, 솔직히. 지난 16년 만에 내가 조선학회 민지 지금 한 3, 4년 만에 지금 나왔잖아. 단독 출제됐잖아. 국가직 지방직이 아니어서 그렇지. 야, 테이프 돌려봐봐. 내가 3년 전, 4년 전부터 조선학회 이제 나올 때 됐다. 나온다. 조선학회 무조건 단독 출제된다. 내가 이야기했지. 나왔잖아. 최초 출제야, 이거. 요 사회경제사학 요거 맨날 나오던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현대사에서 세 문제 나왔는데, 한미 상호방위조약. 요것도 이제, 자, 내가 절대사료 수업할 때 테이프 돌려봐봐.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제 나온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유신헌법. 이 문제 어렵습니다. 근데 봐봐요. 요 유신헌법 문제가 몇 번 말하는 거냐면 24번 말하는 거거든? 24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자, 이게 법원직 시험이니까 법원직 준비생들은 그래도 헌법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니까. 자, 유신헌법이 박정희 죽자마자 없어진 거 아니지. 1년 정도 더 존속하다가 1980년 10월 제8차 개헌 전두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유신헌법 없어졌잖아. 이거 봐봐. 요 24번 문제 국가직 지방직 애들이었으면 이거 정답률 60% 안 나왔다 이거. 함정에 많이 걸렸을 거야. 근데 법원직은 헌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따로 배우잖아. 그러니까 법원직 준비생들은 이 문제 생각보다 덜 틀렸을 거라고.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제는 역사 속의 지역. 강화도 나왔습니다. 올해 강화도 지금 벌써 두 번 나왔죠. 지방직에도 강화도 냈고 이번에도 법원직도 강화도를 냈고 계속 평양만 내다가 역사 속의 지명 계속 평양만 내다가 이번에 지방직하고 이번에 법원직에서 연거푸 후 강화도를 냈어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제가 봤을 때 좀 어렵다 싶은 문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면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보자마자 5초, 1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꽉 찬 몸쪽 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에 7번 틀렸다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 동영부가 평양에 자비령 이북, 지금 평양에 설치된 그 통치기관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이분들은 어느 나라를 공부하신겨? 그래서 이거 강화도 묻는 거 맞잖아요. 강화도에 조선후기 5대 사고 중에서 정족산 사고, 만이산 사고, 만이산 사고가 나중에 정족산 사고로 옮겨진 거죠. 이거 맞잖아요. 공주 명확서에 나는 이제 공주고, 이건 뭐 택도 아닌 얘기고. 7번 이거 틀렸다는 사람들 은근히 좀 있더라고. 난 7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가 이게 을사늑약 문제입니다. 자, 이거 사실 여기서 을사늑약인지는 다 뽑아줬을 거예요. 을사늑약인지는 다 뽑아줬을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이사창이 무슨 단어인지 몰라도,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도 1번, 3번, 4번이 전부 을사늑약보다는 빠르다는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 골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번 문제는 쉽지가 않은 게, 하필이면 정답이 되는 게, 하필이면 정답이 되는 게 잘 모르는 단어잖아.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2번이 정답일 것 같은데 잘 안 들어본 단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9번 좀 낚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10번은 요건 이제 뭐, 자, 하나는 영락 5년 했으면 광개토왕.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왕 거련하면 요건 이제 장수왕. 그러니까 뭐 요건 잘 아실 거고. 11번 문제. 요 11번 문제가 이제 수령 7사인데, 자, 수령 7사인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 선택지 1, 2, 3, 4번이 어렵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수령 7사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이 문제는 그래도, 약간 문제 푸는 요령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실 거야. 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뭐지? 법원직 수험생들은 사법 관련 그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아니야. 수령 7사 중에서 내가 마지막 세 개를 애우라고 그랬지. 자, 뭐라고? 학교 교육. 그 다음에 뭐라고? 사법. 조선의 수령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라고? 지방군을 유사시에 훈련시키고 유사시에 지방군의 지휘관이 되는 군사. 사법. 교육. 이 세 개를 내가 애우라고 그랬지. 이 문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리을만 알면 되는 거잖아. 리을이 수령의 칠사라고 하는 것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문제 좀 풀어본 경험 있는 사람은 이거 생각보다는 오, 정답이 그럼 4번밖에 안 되겠는데? 이렇게 풀었을 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12번 문제가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고요.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것도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15년 동안 예를 낸 게 처음입니다. 이 조선학회도 처음 낸 거예요. 그 다음에 갑니다. 13번 문제. 이 김영삼 정부죠. 요거 맨날 내던 문제입니다. 그것도 법원직 기출 재탕입니다. 이 문제. 근데 동그라미 4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번 기회에 알아두셔요. 1999년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뭐 순서나열치고는 좀 쉽고. 그 다음에 15번 고조수 문제고 16번 요거 이제 자 6대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 때 이야기니까 요것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는 요거 이제 정체성론. 요 정체성론을 비판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사를 연구한 게 누구다? 백남운이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번은 의상. 맨날 나오는 문제고. 19번. 19번 문제가 이제 이 문제인데 19번 문제가 이제 이 정분육등법, 이 공법 문제인데 세종 때잖아. 이 문제가 살짝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너무 암기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이야. 수능이나 한능검에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이 문제 살짝 함정이 걸려있다고.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이제 이익에 관한 문제. 맨날 나오는 문제지. 그 다음에 이제 21번. 요게 이제 갑자사화 문제야. 갑자사화. 연산군 때 갑자사화 문제라고. 연산군 때 갑자사화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한 것도 16년 만에 처음이야. 이것도. 이것도 처음이야. 근데 이게 갑자사화다. 뭐 이것만 알면 되지 뭐.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은 이제 태조왕건. 그 다음에 이제 23번은 요건 이제 그 6, 7세기. 그 6, 7세기 삼국의 항쟁. 그거 말하는 거고. 24번. 24번 문제가 이게 어려워. 24번 문제가 어려워. 법원직 수험생들은 그래도 덜한데,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는 애들은 여기에 많이 낚였을 거야. 아마 정답률, 아마 제가 봤을 때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는 애들은 요거 정답률 60% 안 나왔을 거야. 50%도 안 나왔을 거야. 많이 낚였을 거야.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보위가 언제 만들어졌냐고. 1980년 5월 31일. 그러니까 5.18 민주운동을 피로 진압한 바로 다음 날 국보위가 만들어졌다 그랬어. 맞지? 그 국보위가 만들어질 때 아직 유신헌법 있는 거라고. 유신헌법 있는 거라고. 유신헌법이 언제 없어진 거냐고. 박정희가 죽자마자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박정희 죽고 나서 1년 뒤에 1980년 10월 제8차 개헌 전두환헌법 그거 제정하면서 없어진 거라고. 알겠지? 24번은 살짝 지금 비틀어놨지. 함정 살짝 걸어놨단 말이야. 그 다음에 25번. 오, 작년 올해 계속 이 문제 내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이거 지방직에 이 문제 또 나왔지. 조선의 붕당, 서인 또는 남인 또는 북인 계속 지금 묻고 있습니다. 뭐 이제 노름부를 차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끼셨겠지만 저 기분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서러웠거든. 지금까지는 너무 문제를 최근 한 3년 사이에 문제를 이따구로 내니까 뭐 강사가 필요 없는 거라 이거. 강사가 뭔 필요가 있어. 그냥 뭐 빠따로 갖다 대기만 하면 2루타 나오는데, 최소 2루타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법원직처럼 문제를 내면 공부 좀 할 거 아닙니까? 응? 한국사 우습게 안 보고 공부 좀 할 거 아닙니까? 기분 아주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이 법원직 준비생들한테 이게 한국사에 더 이상 이게 좀 미루거나 뭐 대충 뭐 벼락치기로 해서 뭐 대충 80점 맞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정석대로 공부하시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